자, 안녕하십니까. 월급빵 토록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름이고 해서 서피비치로 나와봤습니다. 네, 지금 여기 선수부, 저희 데드포인트 선수부 분들이 지금 몸풀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피비치에서 협조를 받아서 서피비치에서 이렇게 비치레슬링 하러, 사실 저희가 서핑하러 오는 그런 또 비주얼은 아니잖아요. 이거 딱 좀 만들어서 여기서 몸풀기도 하고 비치 레슬링도 하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사실은 비치 레슬링 대회를 좀 열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겸해서 이렇게 또 한번 나와봤습니다. 또 몸풀고 뭐 재미있게 또 비치 레슬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짱돌코 지금 봐봐요. 우리 몸이, 에? 몸이 살아있어. 에? 사실 저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비시즌이잖아요. 저는 관장이기 때문에 사실 몸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몸 풀고 한번 재밌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자, 서피비치에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저희 몸풀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치 레슬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저희 팀이 다 왔잖아요. 이긴 사람이 계속 박혀서 진 사람은 빠지고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치 레슬링 최강자를 가리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아시아 선수권 자체에도 그 비치 레슬링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세계 레슬링 연맹에서 하는 그런 비치 레슬링 종목이 있는데, 그 룰은 이 원 밖으로 밀려나가면 1점이고요 넘어지면 2점이에요 그래서 총 3점이 나면 경기가 끝났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 지금 우리 몸풀기 너무 힘들었잖아. 네, 그래서 밀어내거나 넘어뜨리거나 하면 이기는 걸로 룰을 그렇게 잡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비치 레슬링 하면은 공식 룰로 할 예정이니까 우리는 이제 맞배기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비치 레슬링 데드포인트 배 최강자 가리기. 자, 제가 심판으로 쓰고요. 일단은 짱돌 코치님과 우리 진구 코치님이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자로 나오게 되는데 소감 한 말씀. 네, 이길게요. 짱돌 코치만큼. 네.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긴다고 합니다. 진구씨. 뭐, 저도 지려고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라이벌 구도 아주 좋아요. 잘하는데? 잘해. 자, 나오시고. 자, 악수하시고.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레드 대 블루예요. 아주 지금 딱 좋아, 좋아. 오케이. 밀고 나가거나 넘어뜨리면 이긴 겁니다. 자, 다리 잡아도 되는 거고 무릎 꿇어도 됩니다. 오, 레슬링 같아요. 요, 아니, 노포인입니다. 넘어뜨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알았어. 야, 큰 기술. 이렇게 되면은 2점입니다. 자, 악수하시고. 자, 우리의 그 데드포인트 프로 선수죠. 최창원 선수. 자, 여기 한번 메인 카메라 한번 보시고. 자, 소감. 일단 네. 제가 비선출인데 네. 오늘 한번 이제 룰이 다르니까 한번 선출 이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악수 한번 하시고. 야, 영혼의 라이벌이에요. 준비 시작. 최창원 선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지금 짱돌 코치님은 지금 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스프롤하고요. 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자 체력 모래사장이라 이게 지금 다르거든요. 자 밀고 나가면 자, 최창호 선수의 승리! 자, 악수하시고. 최창호 선수, 뭐, 비치 레슬링 해본 경험이 어떠세요? 힘들어요? 이게 땅 박히니까 체력적으로 한 진짜 세 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씨름 선수들이 되게 유리한 포지션이야, 이게. 자, 우리 박민호랑이님. 네, 저는 일반인을 맡고 있는데 네.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왔고요. 네. 오늘 창호 형 제가 좋아하는 프로 형님과 함께 하게 돼서 네. 제가 일반인도 프로랑 해서 좀 비비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비치 레슬링 처음이지만 자, 악수하시고. 자, 준비. 체력이 일단 지금 체력이 없어. 민호야, 흔들어. 밀고 끌고 흔들어야 돼. 밀고, 그렇지. 됐다. 자, 밀고 나가면 됩니다. 밀고 나가면 됩니다. 자, 박민호랑이. 자, 쇼핑몰 하고 있지. 와, 짜증!
야, 억수하시고. 자, 지금 형제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은주 코치님과 결혼해가지고 아, 예. 은주 코치님 가라 돼지라고 지금 했는데 예.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제 일반적인 몸을 갖고 있어. 지금 사업이 바빠가지고. 일반적으로 좀. 예, 뭐야 시간 내서 이렇게 레슬링 하러 또 왔습니다. 레슬링 너무 좋아하고 우리 그 MMA 시합도 뛰었는데 레슬링으로 또 이겼잖아요. 아 맞습니다. 잘 배운 대로. 네. 여기 최청호 선수를 대하는 그런 어떤 소감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저를 잘 알려주셨지만 네. 배운 대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배운 대로 이겨보겠다. 자, 오케이. 자, 악수하시고. 자, 준비. 아, 우리 형진이도 많이 늘었거든. 어, 자세 봐. 자세가. 저 은주한테 맨날 지금 레슬링 배우는 거 아니야? 지금 집에서. 자, 됐어요. 밀고 나가면 돼요. 밀고 나가면 돼요. 밀고 나가면 돼. 밀고 나가면 돼. 지금 체력이 없어 지금. 자, 최창원 선수 지금 2연승째입니다. 자, 2연승을 과연 깰 수 있을 것인가? 자, 지금 와이프가 지금 레슬러기 때문에 어쨌! 아, 노포인입니다. 노포인. 자꾸 돼지야. 나이스! 됐어! 밀고 나가면 돼. 자, 2연승의 벽을 이기지 못하고 자, 악수하시고 잘했습니다. 됐어. 박형 선수가 이제 왜냐면 이제부터 강자들이 남았거든요. 자, 제냐. 아, 자, 오케이. I can do wrestling. Yeah, you can do. I can. 아, 뭐 레슬링 못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제냐는 지금 그래서. Yeah, yeah. 처음 해보는 그 경험이라고 하니까 자 한번. 근데 왜 너 마지막이냐? 야, 근데 너 왜 여기 귀가 이렇게 여기. Accidentally. 예, 아 사고 났대요. 이게 사고 난 거래요. 예, 결국에 그러니까 원래는 레슬러인데. 네. 자, 악수하시고. 자, 준비. 예. 제, 오, 이 제냐는 사실 그랬고. 형. You told me first time. Yeah, first time. Yeah, right? 거의 레슬링 신동입니다 이 정도면. 처음이라고 했는데. 자 다음 자 우리 저기 준이라고 저희 후배입니다 레슬링 후배. 레슬링 후배인데 지금 그레코로만 출신이고 우리 제네 같은 경우도 그레코로만 출신이거든요. 그레코로만 둘이 이제 비치 레슬링 과연 네, 어떻습니까 소감이? 또 이렇게 10년 만에 이 무대에 올라왔는데. 네. 다리가 안 떨어지고 심장이 떨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미 몸풀기에서 이미 지친 거 아니에요? 네, 체력 바닥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준이 다음에는 만약 그 다음은 나니까 네. 체력을 많이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준비. 아, 그레코로만 형끼리의 대결입니다. 자, 자 밀려 나가면 죠. 오, 확실히 무게가 느껴집니다. 오, 됐다! 밀고 나가면! 아! You win! 아, 멋있는 거 하나 나왔네. 오! 준이야, 괜찮아? I'm just.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 잘했어요. 야, 근데 그림 하나 멋있게 나왔네. 얍삽하게 맨 마지막에 했지만 한번 저 비즈니스 경험이 있거든요. 한번 저 자유형이고 이 친구 또 그랬고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강인함을 보여주시기 알겠습니다. 자 악수하시고 자 준비. 자 지금 거의 치열합니다. 지금 신경전이 아 또 씨름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자 저희 관장님은 씨름 선수 출신이고 저희 제냐는 그랬고 출신. 자 지금 팽팽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돼? 노 포인트. 원래 아직 안 끝난 거지? 아니 원래 포인트인데 한번 이렇게 네네네 100점 넘게 진짜 바로다 끝포인트 노포인트 자 저희 간장이 노포인트만 찾고 있습니다 노포인트
카메라가 지금 제가 이거 멋있는 장면 나오게 하려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4대4로 번외 경기 한번 하시죠. 네. 책은 맞는 사람끼리 잡고 나 그러면 쟤랑 할게. 나 제냐랑 할게. 오 서려.